Come on.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 3 진행의 김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서 파란 하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비록 이렇게 날씨는 굳을지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은 쨍쨍하게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또 있죠.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자, 이번 주 대형 금융주들이 시작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요. 코로나19로 기업 이익의 악화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 자, 저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와 문자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에서도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외신센터 먼저 연결해서 외신 소식 빠르게 전해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오늘도 미증시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사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신장 위구르에 관련해서 중국이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 공화당에 소속한 상원 의원 4명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 샘 브라운백 미국 국무부 관련 대사들도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화 대변인이 미국의 행위는 중국의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한 것으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번 조치가 상응하는 제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또 중국의 내정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틱톡이나 위챗 같은 그런 중국판 소셜 네트워크에 사용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어플의 데이터가 중국 정보로 흘러가는 게 정확하지도 않은데 증거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취하는 행동들은 수치스러운 거짓말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라고 비난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여태까지 미국이 이렇게 강경 대응을 했을 때는 중국이 좀 수그러드는 모습이거나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중국도 강경 대응하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발표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증시의 버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미국 증시가 1년 내에 폭락하면서 대공황의 전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월가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기술주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높게 평가되어 있고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위험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 주식들과 테슬라 같은 기술 기업들 정말 52주 신고 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스닥 지수 역시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0.6%가 올라서 1,617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만스닥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노보그라츠가 최근에 미국 증시가 비이성적인 과열에 빠져 있으나 이것은 거품이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기술주의 버블이 2017년도 비트코인의 버블을 보는 것과 똑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헤지펀드 거물인 데이비드 테퍼 역시 지금까지 목격한 거품 중에 두 번째로 크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거품 우려가 지속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짐 CNBC 앵커 역시, 짐 로저스 역시 이 미국의 버블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만큼 여러분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가 이야기입니다. 산유국 연합체가 원유 수요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번에는 감산이 아니라 증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오펙 플러스가 이틀 뒤인 15일 날 화상 회의를 통해서 이 생산량과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한다고 하는데요. 기존 합의안이 5월에서 6월까지 하루에 970만 배럴을 감산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770만 배럴만 감산하기로 결정을 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200만 배럴을 좀 증산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기울이고 있고 참가국들의 대부분이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IEA 역시 올해 하반기 원유 수요가 서서히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가 유가를 떠받치려고 계속해서 생산을 억제하는 건 자살 행위나 똑같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따라서 오늘 유가가 약간 떨어지고 있다고 이 기사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15일 회의 결과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유가는 0.76% 하락해서 40.2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증산 소식이 좀 결정이 된다면 유가의 추가적인 하락에 영향을 받을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유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방송 보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유로화 이야기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유로화, EU 정상회의에 따라서 어떤 흐름으로 방향을 결정할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6일에 예정되어 있는 ECB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17일에서 18일 날 예정되어 있는 EU의 정상회의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ECB의 통화정책회의보다는 EU의 정상회의에 투자자들은 더욱더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가르드 ECB 총재가 기존의 정책을 평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새로운 추가 부양책은 이번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17일에서 18일에 열리는 유럽연합의 정상회의를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유로와 트레이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먼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지금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치고 있는지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500입니다. 전장 대비 0.69% 오름세입니다. 3,20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94% 상승입니다. 1,93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전장 대비 0.91% 하락세입니다. 40.1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58% 상승입니다. 1812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8% 오름세입니다. 1.1347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철 에이지멘토 그리고 김희주 멘티와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주말 보내고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에이즈 멘토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번 주에 뵙고 이번 주에 또 뵙게 됐는데 지금 어느덧 보니까 거의 이 외전이 거의 시즌이 끝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플레이를 보여드리는 게 앞으로 이제 몇 회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남은 시즌 최대한 좀 잘 보여드리도록 하고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한 3연승인가를 쌓고 있어요. 네, 쌓고 있는데 이거 쌓는 게 가면 갈수록 약간 심적 부담이 살짝 되긴 하는데 예, 그래도 오늘 좀 재밌는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에이즈 멘토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매 시간마다 수익을 또 많이 내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전략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철 멘토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뭐 연전연승 하고 있긴 한데 뭐 장이 사실 가면 갈수록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시장 자체가 이제 계속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코로나19가 퍼지든 말든 사망자만 줄면 되지 이런 식으로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사실 희망을 계속 먹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매도하기는 좀 쉽지 않은 장이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버블 파티 중에 있으니까 그 버블 파티 때는 아주 확고한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투자한다기보다는 시장에 따라가는 흐름을 좀 그대로 편승해서 가시는 그런 투자 방법이 가장 좋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시장 코멘트 드리면은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좋은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버블 파티 중에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김희주민 팀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 요정 김희주입니다. 사실 혼자 트레이딩하면서 손실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만을 기다렸거든요. 오늘 어떻게 될지 수익 꼭 내겠습니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멘토님들의 멘토링을 받아서 이 시간 꼭 수익 내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 이야기 먼저 간단하게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지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1일 신규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집중 발생 지역의 사망자 수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 여전히 좀 우려할 만한 그런 사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바이오엔테크와 화이자 이런 이 회사들이 FDA로부터 일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이어질지 두 분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에이지 멘토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아까 전에 뭐 집노조세 뭐 그런 얘기들 저번 주에도 했던 얘기예요. 예, 했던 얘기인데 지금 앞으로 반년 동안은 좀 이런 패턴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예,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리는 것 중 하나는 달러 90선 갈 때까지는 예, 그냥 꾸준히 매수 보셔도 예, 큰 상관없다. 예,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과 별개로 지금 어떤 S&P와 나스닥에도 인플레이션 예, 모멘텀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뭐 실적 부분 오픈되더라도 사실 저는 실적 부분이 어떤 증시의 호재성을 일으키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분명히. 예, 이것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어떤 채권 매입 플랜이 얼마나 진행됐는가. 예, 이런 이슈들을 캐치하시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이슈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이제 다음 연도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을 얼마나 확충했고 어떤 기업이 얼마나 채권들을 보유를 했고 예, 발행을 해서 본인들의 어떤 자금을 보충을 했고 예,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어떤 증시 안정성을 가져다주는 이슈가 아닐까 예, 좀 이렇게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채권 매입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김정철 멘토님도 좀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아까 이제 그 백신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올해 이제 긴급 사용 승인했다. 뭐 제가 이제 여기 방송에서는 얘기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다른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이번에 FDA 그 수장이 스테판 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약간 그 사용 승인 같은 게 되게 이제 약간 좀 까다롭지 않은 분으로 좀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약 대충 만들면 무조건 다 승인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답이 없어요. 뭐 빨리빨리 승인해서 빨리 실험이든 뭐든 빨리빨리 해야죠. 뭐 생체 실험이긴 한데 사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코로나가 그 정도로 지금 미국한테 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예, 네. 미국한테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급합니다. 급해서 일단 막 사용 승인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뭔가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선 크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지금 혈장 치료제 쪽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있다더라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네.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백신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치료제의 희망을 먹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어쩔 수 없이 상승 방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이 나올 때 상당히 좀 좋게 밑에서 이제 지지라인마다 매수를 보는 전략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수와 골드를 동시에 매수했을 때 효과가 분명히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스닥 수익 많이 나고 골드는 살짝 손실 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당분간 추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추세가 어느 일정 부분을 확실히 깨지 않는 한 우리가 섣불리 매도 보기엔 좀 그렇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백신과 치료제와 관련한 부분들 한번 짚어주셨고 그런데 오늘 또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제 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소식도 전해졌는데 미국이 이제 중국을 제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관리들을 좀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네. 맞불을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향성은 좀 어느 정도로 일단 보세요? 일단 관리들에 대한 제재는요. 어차피
관리도 못 가요. 미국에 있는 자산 뭐 어떻게 못 합니다. 뭐 지금 뭐 코로나인데 어디 갑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관리가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홍콩 국가보안법 승인했던 의원 뭐 미국 중국의 고위 관료들 경제 제재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 고위 관료가 미국 가가지고 아 내 재산 좀 빼와야지 하고 팔고 이러면 예, 그냥 바로 숙청입니다. 중국은요. 미국 같은 경우도 비슷한 네. 케이스인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자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가서 돈 벌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돈 벌기 쉬워요. 근데 가져오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걸 못 가져와요. 중국 돈 가져가고 나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나올 것들이 그냥 천천히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과연 중국과의 이 엄청난 문제 제기를 언제 할 것인가 우리가 언제 쏟아낼 것인가 우리가 딱 보면 미 대선이 11월에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막바지에 몰아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몰아치면 지표가 깨져서 그러니까 지금 몰아치게 되면 7, 8월에 몰아치게 되면 9월, 10월에 지표가 깨져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격차 밀리고 있는데 네. 더 밀리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10월, 9월 말 10월에 폭탄처럼 쏟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면 지금은 그냥 엄포용 네, 무시하고 그냥 매수로 보는 게 아주 좋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9월까지는 매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선을 앞두고 하나의 카드로 좀 사용할 거다라는 이야기 주셨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수 선물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도 역시 좀 빨간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이 악화에 대한 우려는 큰 상황인데 사실 지금 시장은 이 부분보다는 뭐 유동성에 의해서 끌어올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구간에서 우리 세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세 분 다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역시 앞서 우리 멘토님 두 분은 계속해서 좀 매수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주셨는데 에이즈 멘토님부터 자세한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 S&P가 최근에 한 1주 정도 굉장히 좀 보합세를 보여주다가 예, 저번 주에 계속해서 보합세 보여주다가 지금 토요일장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슈팅을 쭉 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지금 3일, 8일 라인에서 본격적인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때의 지지가 굉장히 좀 탄탄한 편이고 거의 뭐 S&P선 전례가 잘 흔하지 않은 거의 전반등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강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역시 뭐 추가적인 신고가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뭐 월간 신고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전 저항선이 3,224 정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3,224에 대해서 한번 도달할 때 저항은 살짝 있을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는 계속 회복세, 상승세 수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라인은 돌파가 가능하고 저는 오히려 이제 다음 저항선을 보신다면은 완전 이제 올해 전고점 포지션까지는 아직은 열린 공간이고 해당 포지션 정도에서 한번 추가 저항을 받지 않을까 정도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S&P나 나스닥이나 어떤 추세적인 부분은 같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S&P가 좀 더 저항선이 최근에 많았죠. 근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직은 돌파할 수 있는 수급은 있다 정도로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포지션을 만약에 뭐 매도로 보시던 매수로 보시던 지금 막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저는 차라리 3,181.50 정도에다가 매수인 분들은 익절 잡아두시고 그다음에 매도인 분들은 손절컷의 기준을 여기다 잡고선 커팅 잡고선 가시면 되겠다. 이 정도로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컷이 아니라 이제 매도이신 분들은 수익 청산의 기준선이 되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에이즈 멘토님 매수 전략 드렸고요. 지금 3,181선 여기를 좀 지지선으로 확인을 하시고 지금 일단 수급이 강하다는 점 좀 짚어주셨습니다. 뭐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3,224선에서의 저항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매수 수급이 강해서 매수 유효하다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김정철 멘토님의 전략도 확인할까요? 네, 일단 이번 주가 이제 12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 정상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FOMC 뭐 베이지북도 나오고 뭐 일단 통화정책 회의는 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예상이 되죠. 다 통화정책 회의들이 예상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연준 위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근데 연준 위원이 뭐 발표하는 건 아닙니다. 베이지북이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에 있는데 자, 보시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전 글로벌로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여기서 경기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섣불리
뭘 금리를 다시 올리거나 뭐 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어떻게 쏟아붓느냐, 뭐 어차피 금리는 뭐 동결 갈 가능성이 거의 다 높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는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얘기들밖에 안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추세는 크게 악재는 많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악재라고 해봐야 뭐 어차피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추가적인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미중 이제 무역 전쟁, 신냉전 이 부분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저는 이때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틱톡이라는 앱이 네네. 상당히 어플이 바이트센트라는 곳에서 만든 이 앱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인도에서 3분의 1 있어요. 예, 근데 최근에 인도하고 중국하고 대판 싸움이 났죠. 예, 그래서 사망자 나오고 군인들끼리 총으로 안 싸우고 이상하게 강목으로 싸우더라고요. 네네. 근데 일단 그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인도에서 지금 틱톡 막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10대들한테 되게 유명한 앱이 틱톡입니다. 찰리 다밀리오라는 그 여자 분이 계세요. 이분 여자 학생인데, 6개월 동안 팔로워가 6,500만 명이 들어온 경이적인 일이 벌어진 그 틱톡으로. 예. 막으면 이제 10대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10대가 없죠. 10대는 거의 지지 안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차피 지지층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카드를 꺼내기엔 너무 빠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을 좀 올려놓고 반전할 수 있는 분위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재임하면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잘한 건 지금 주가밖에 없어요. 다른 건 하나도 잘한 게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데, 그럼 주가가 경제에 올라왔다. 뭐 사실 이 부분도 인정 못 하겠습니다, 저는. 왜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다 해놓은 거 그냥 숟가락 떠서 먹기밖에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과연 밀리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줘도, 크게 조정을 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줄 거면 크게 깨지는 모습 우리가 확인하고 그때 매도를 보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 드렸을 때 나스닥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쭉 올라오는 이 경이적인 흐름에서 S&P가 안 가더라도, 당장 안 가더라도 따라서 간다. 그래서 S&P를 차라리 거래를 하실 때 나스닥보다 S&P가 더 쉽고, 나스닥이 먼저 가면 S&P를 지지라인 잡아서 매수를 보자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약간 이런 패턴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의 금융 이제 회사들이 먼저 지금 실적 발표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안 나와도 뭐 주가는 호재로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일 중요한 IT 쪽 실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IT 쪽에서 코로나 19 이후에 6월, 그러니까 경제 재개하고 한 6월 정도 해서 과연 실적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 부분 많이 체크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쪽에서 약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부분 전까지는 우리 그럼 한 1, 2주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전까지는 우리가 좀 시장을 좀 상방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에 뭐 좀 걱정할 문제는 없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시장을 좀 끌어올릴 거다라는 이야기들 좀 해주셨고, 또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좀 IT 기업들의 실적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진입 시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포지션 진입해본다면 좀 어디서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아직 시장이 이제 개장하기 전인데,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예전에 이제 바로 그냥 매수 뭐 얘기했는데, 네. 지금 딱 라인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3,200, 3,000 S&P500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3,201포인트 선, 2선, 1포인트에서 2포인트 요 선인데, 여기를 돌파하고 보는 게 좀 어떤가라는 생각인데, 개장하면 아마 돌파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안 쓰던 마스크를 썼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지 받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그나마 좀 좋아지게 좀 보여지지 않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할 또 안 쓰고 잘 버티다가 트럼프 썼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원래 쓰고 싶은 거 아닌데, 대통령이 쓰니까 우리 쓰니까 같이 써보자. 그러면 이제 조금이라도 좀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미국 같은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있고, 브라질도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인도는 한 가지 긍정적인 게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역시 네? 인구가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나오고 있는데, 완치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49만 명이 완치됐다고 한다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쪽에서
인도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좀 줄고 있다. 예. 이게 준 건지 데이터가 집계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인도 증시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예, 이게 이 데이터 자체가 상당히 좀 우리가 미심쩍은데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뭘 끄집어 해서 다 지금 지수는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미국은 도대체 떨어진 미국 보면서 모든 지표가 다 오르고 있잖아요. 도대체 미국은 도대체 떨어지는 게 뭐가 있죠? 트럼프 지지율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노리신 멘트 같은데 방금 전에. 미리 준비해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미리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에이즈 멘트님 빵 터지셨네요. 자 일단 뭐 좀 정리를 해드렸고 일단 3201선 S&P 기준으로 지금 고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돌파하는지 좀 확인을 하고 개장 후의 상황 살펴보자라는 전략 챙겨드렸고 이따가 개장 상황 확인하고 그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즈 멘트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저는 매수 들었는데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S&P 500의 대형주들이 잘 버텨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계속 매수 추세가 7월 들어서 계속 강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당분간은 매수 추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생각에 오늘도 매수에 한번 진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미 진입을 했는데요. 3199.75에 그 한계약을 매수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이 한 100불 정도 나고 있는데요.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 네네. 추가 매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개장 전에 3199.75선에 지금 들어간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매수로 진입을 했는데, 그러면 요거는 좀 어디까지 보고 있을까요? 에이즈 멘토님께서 이렇게 지금 네.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324까지 지지선 보고 돌파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선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즈 멘토님의 멘토링을 조금 받았는데, 좀 네. 도움을 받았는데, 에이즈 멘토님 좀 이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네. 이거 여기서 청산하셔라 뭐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없는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중에서 또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발전하고 있죠. 네, 능동적인 지금 멘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굉장히 뿌듯하고요. 네. 일단은 지금 포지션 자체를 S&P에 대해서 매수 플레이로 들어가셨는데 사실 저도 이거에 크게 뭐 반하는 의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뭐 일반인 분들한테는 이 돈이 뭐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뭐 3,200에서 빠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지지선 있잖아요. 3,181.50 이 정도까지 뭐 빠진다고 해도 로스 보는 게 한 100만 원 좀 넘는 금액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로스 버티고선 뭐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한 100틱 이상 올라가게 되면 네. 충분히 뭐 그런 손익비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뭐 증시 같은 경우는 장기 버텨도 되는 단기로 손익 못 봐도 그냥 중장기로 쭉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들어가셔도 로스 보는 게 크게 큰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네, 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이 100 얼마의 금액이 멘티 입장에서는 좀 떨릴 수도 있어요. 네, 떨릴 수도 있는데 전 그래도 일단 끌고 가 보셔라. 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네. 왜냐면은 사실 이제 포지션의 승률로만 따지자면은 물론 당연히 떨어졌을 때 지지선 탄탄한 데서 매수하는 게 좋아요. 근데 네. 증시는 그런 경우를 주지 않고 가는 경우가 거의 한 60% 이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매매를 하고 싶다.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싶고 오늘 일당을 채워야 된다. 이런 분들 입장이시라면은 뭐 해볼 만한 플레이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골드가 1815달러 돌파하자마자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냥 둘 다 그냥 하여튼 제가 중요한 얘기하는데 지수하고 골드를 동시에 매수를 하면 보험 하나 들고 공짜로 사고 한번 나고 보험금 타고 보험료는 보험금으로 내고 돈 더 벌고 뭐 약간 이런 구조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해지하는 거죠. 지금 두 개의 상품을 갖고 있으면은 양쪽 다 이제 위험성과 어떤 공격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쌍방 거래를 하면서 해지를 하고선 대신에 이 둘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자산이라는 거. 네, 자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통화 가치에 반해서 인플레이션에 반해서 올라가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전략인데 지금 시장에는 딱 맞는 전략이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골드가 1815선 좀 넘자마자 다시 좀 이 돌파하고 상승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늘 좀 나와주셔서 우리 김정철 멘토님이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죠. 지수와 이 골드 좀 같이 매수하는 전략 오늘도 한 번 더 짚어드렸고요. 지수 전략은 히즈 멘토는 3199.75에 일단 매수 진입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아까 우리 에이즈 멘토님이 3224선을 이제 저항으로 얘기하신 것을 이렇게 좀 거기서 청산을 하겠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스닥은 좀 어떻게 전략 세우고 있을까요?
나스닥은 아직은 진입을 안 했습니다. 나스닥은 방송 전에도 막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는 관망하는 자세로 있다가 장이 시작하면은 그때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들어왔는데요. 네. 여전히 그 생각 유지입니다. 장이 일단 시작하고 좀, 나서. 네. 지켜보고 있다가 개장 후에 상황 보고 좀 진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인데 어쨌든 그러면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네. S&P와 마찬가지로 방향은 매수 쪽으로 보고 계실까요? 우선은 관망의 자세로 일단은 관망. 네, 네. 관망. 제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 제가 멘티님의 네. 그 막 이렇게 노트를 엄청 해주세요. 지금 막 방송하기 전에도 네. 오늘의 전략 해가지고 막 노트 이렇게 하고 A4용지 지금 이만큼씩 막 쌓여가지고 갖고 오실 거네요. 근데 네. 봤어요. 봤는데 지금 살짝 안타까운 거는 전에 대비해서 굉장히 관망 이렇게 많아요. 아. 네. 포지션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을 잃으신 것 같아요. 네. 야, 이게 뭐가 문제냐면 네. 너무 많이 알면. 더 조심스러워지는 네, 거죠. 왜? 네. 왜냐하면 주식 투자할 때 제가 제일 주식 투자 잘할 것 같은 분이 누구냐면 사실 회계사분들이 제일 잘해요. 근데 회계사분들은 맞아요. 재무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이벤트를, 네, 네. 이벤트, 그러니까 재무 이펙트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네. 이분들이 수익률이 제일 안 좋아요. 이유는 의심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결정 못 해요. 예, 네, 약간 그런 거. 우리 교수님들이 투자 잘 못 하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우리 희주엔티도 이제 점점 이제 좀 공부를 할수록 조금 네. 몸을 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관망하자라는 의견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또 나오면서 저희 이제 출연을 하면서 수익을 볼 때도 있지만 또 네. 뭐 불가피하게 손실을 보는 상황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근데 손실 보는 경우가 있었나요? 저희 기억에는 없어가지고 저희 방송 중에서는 사실 수익이 많이 났는데요. 혼자, 아 손실 본 적이 있었어요? 네, 혼자 연습을 하면서 혼자 말고 오늘 네. 오늘도 굳이 뭐 누구라고 네. 얘기는 하지 말고 누구 저 얘기하지 마시고. 예, 저희는 기억이 없거든요, 저희는. 아, 그쵸. 그렇죠. 네, 두 분 나오는 기억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오늘도 방송 전에 포지션을 네. 이미 전날인가부터 진입을 하셔가지고 들고 오신 거예요. 골드를 매수로 존버를 했는데 네.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방송 전에 막 떨어진 상태이셨는데. 아, 그럼 저희 오늘 손실 복구 네. 해줘야 되는 상황이군요. 아, 네, 네, 지금 손실 복구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렸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손실이 사실 많이 나있거든요. 아까 그 얘기 드렸듯이 이제 너무 많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때 힘드시면 우리 그 노라통 메신저에 네. 김본앤 에이지 치시면은 우리 에이지 멘토님께서 걸러야 될 지표들을 다 골라주세요. 그 중에 너무 많이 아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빼고 어떤 것만 봐야 된다. 그런 거 아예 교육 코스로 있거든요. 우리 에이지 멘토님이. 그래서 반드시 노란톡 메신저 김본앤 에이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제가 근데 이럴 때 팁을 하나를 드릴게요. 팁을 제가 이제 뭐 톡에서도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드리는데 네? 저는 이럴 때 좀 귀납적 방법을 많이 씁니다. 갑자기 이제 막 고등학교 때 듣기 싫던 수학 얘기가 갑자기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귀납적 방법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아닌 거를 부정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막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들어가면 안 되는 포지션들, 들어가면은 애매한 포지션들 이런 것들을 다 쳐내고선 남는 거를 가게 되면은 남는 네? 건 대신에 무조건 갑니다. 네. 그런 전략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 물론 이제 장이 안 좋으면은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주식의 경우에. 근데 네? 선물은 그렇진 않거든요. 어쨌든 뭐 둘 중 하나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만 다 걸러내고 나면은 결국엔 그래도 오늘 들어가야 될 게 두세 개 정도 남아요. 네. 그럼 이제 그 포지션 위주로 거래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살짝 이 아까처럼 관망으로 막 다 보이는 관점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아 이건 절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관망이나 뭐 반대의 포지션을 내놔야겠다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에 네네. 대해서만 포지션 가시면은 오히려 이제 좀 떨릴 때도 거래할 종목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만드실 수 있어요. 반대로 이거를 내가 가야 될 종목이 뭘까를 하는데 내가 소심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야 될 종목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반대로 역이용해서 심리를 역이용한 전략으로 쓰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귀납적 방법으로 좀 일단 하나씩 좀 제거하는 방법 이런 이야기들 좀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에이즈 멘토의 전략 좀 더 저희 시간 이후에도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김본앤 에이즈 검색하시면 들어가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골드 잠깐 이야기 나눌 때 우리 희주 멘티가 골드를 1810 7.4에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골드 살펴볼 때 좀 수익 상황을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지난 시간에 저번 주에 한 20몇 선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겠다고 매수 진입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거를 지금까지 오버나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요
직전에 네. 저희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좀 손절을 한 것 네. 같고 일단 오늘은 1817선에서 매수 진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증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와 S&P 0.8% 가량, 그리고 나스닥이 1.06%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흐름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72% 상승입니다. 3201.25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92% 오름세입니다. 193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39% 하락세입니다. 40.3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92% 오름세입니다. 1818.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1% 오름세입니다. 1.1362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폭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고요. 나스닥은 역시 강합니다. 1.12%까지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상황 좀 같이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개장하고서 방향성을 좀 확인을 해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개장 후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좀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이지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수급 자체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있고 네. 네. 사실 이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야간 선물장 이런 걸 안 보시는 입장에서 딱 오전에 장이 오픈하면 상승 출발했다, 막 하락 출발했다 이걸로 이 다음 추세를 막 예측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해외 선물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냥 차트 연속성이 쭉 있다가 딱 시간만 돼서 이 가격에서 오픈할 뿐이에요. 네. 네. 이게 현실인 거고요. 이제 이 이후의 수급을 예측하시려면은 이때 시점부터의 공간적인 부분들, 아래쪽으로의 어떤 손절적인 공간, 그다음에 네. 위로 볼 수 있는 추가 수익적인 공간, 이 손익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정해 나가시면서 이제부터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S&P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개장하고 조금 빠지다가 다시 좀 시가 근처로 좀 돌아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아예 또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정철 멘토님은 네. 어떻게 보실까요? 자, 오늘 장 특징 잘 보세요. 네. 특징.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골드가 먼저 슈팅 쐈죠. 골드가 먼저 슈팅을 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골드가 슈팅 쏠 때는 우리가 반드시 뭐 봐야 되냐면 지수 보고 그 다음 바로 유로 봐야 돼요. 유로 보면 유로 슈팅 쐈죠. 이거 뭐냐면 달러 밀린 거예요. 달러 밀린 거죠. 당연히 달러 밀렸으니까 난리가 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골드가 꺾일 때 시점에서 유로를 청산하는 시점이 좋은데 오늘은 요거 약간 이상하게 그러니까 골드가 먼저 터지고 원래 유로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골드가 뒤따라가서 같이 올라갔는데 오늘 골드가 약간 좀 먼저 터져서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일단 그 형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제가 아까 차트 저희 차트 이게 세팅하고요 만지질 않아요. 네, 그냥 그대로 있어요. 네. 그대로 있고 심지어 이제 제가 그 세팅 그대로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의심할까봐 제가 아예 차트 블로그에서 세팅하지도 않아요. 이 노트 그대로 써요. 그대로 쓰는데 그대로 세팅되어 있거든요. 점 찍고 바로 쳤죠, 위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매수 포인트 라인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조금 더 오늘 이제 상승 방향으로 사실 미리 좀 올라온 게 있어서 이제 상승 여력은 많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상승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네네. 지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연준 의원이 이제 연설을 해요. 이제 30분에 네. 2시에 이제 카플란 의원 대표적인 뻐꾸기 비둘기파죠. 이분이 뭐 매파진 얘기 할 리가 없습니다. 이분 진짜 이분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진짜 무조건 비둘파였기 때문에 그냥 별거 없다 좋은 얘기밖에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크게 이제 그 뒤에 힘든 부분이 없다고 좀 생각 돌발적인 변수가 아니라면 그런 변수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상승 방향 보라고 얘기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랑 조금 나왔는데 반대로 S&P가 좀 뚫지 못하는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올해 이제 실적 발표 때문에 S&P가 좀 더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맞았는데 오늘 약간 S&P가 조금 더 힘을 못 내는 모습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전략 수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히주멘티 지금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S&P 매수로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수익을 보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목표로 아까 뭐 이야기는 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개장하고 좀 아주 강하지는 않거든요. 계속해서 전략 그대로 가지고 갈까요? 네, 사실은 매수 추세인 걸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마음을 관망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했었어도요. 그래도 매수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어디에 선에서 진입을 해야 될지는 조금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네네. 만약에 조금 피드백을 좀 주신다면 그냥 눈 감고 일단 매수 누르는 게 낫지. 눈 감고요? 눈을 감고? 생각을 아니, 왜냐면 이제 이런 트레이딩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골드나 이제 달러와 반대 통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대 가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지수 눈 감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전략으로 얘기 드린 거지 이제 무포지션인 분들이 그냥 지수를 막 눈 감고 매수 이건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P랑 아까 그쵸. 나스닥이 좀 다르게 가고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저는 S&P는 좀 약간 지지라인에서 기다려보는 게 좋은데 나스닥은 확실히 강하네요. 그러게요. 와, 정말 강하네요 나스닥. 이렇게 강하나요? 네, 맞아요. 사실 근데 저도 좀 조언 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네? 이제 히즈멘티가 네. 그 포지션들에 대해서 되게 다 관망 얘기를 많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S&P를 가능히 나스닥 가는 게 좀 더 낫다. 네. 이쪽을 좀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네. 왜냐면 이건 뭐 너무 간단한 건데 그냥 차트만 봐도 저번 주 월요일장 이제 고가 돌파할 때 저희가 한번 수익을 냈었잖아요. 그때 네. 이제 김라이 멘티님이랑 했었는데 그때 제일 중요하게 얘기 드렸던 게 나스닥이 1500선만 안 깨면은 그냥 그대로 홀딩 가셔도 된다 네, 라고 얘기 드렸는데 500선 안 깨고 결국엔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쵸. 근데 S&P를 동일 기간을 차트를 보시면은 이미 월요일장에 해당 가격, 뭐 고점 가격을 다 뚫고 내려와가지고 바닥까지 뚫고 내려가다가 이제 다시 토요일장에 막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여기까지 도달한 거기 때문에 네. 힘은 분명히 그냥 현재 차트 기준으로도 나스닥이 훨씬 더 세요. 네. 그래서 증시 중에 둘 중 하나의 종목을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나스닥을 가시는 게 더 옳다라는 네.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불기둥 나오네요, 불기둥. 네, 나스닥은 뭐 그냥 계속 불기둥 나옵니다. 네. 네, 오히려 제가 아는 분이 이게 있었어요. 이런 차트 보고 한 얘기가 적벽대전 불기둥 차트라고. 적벽대전이라고? 네, 기법이 적벽대전 삼국지기법인데 이분이 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저희 지금 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좀 질문 주셨어요. 나스닥 지금 매수 진입하면 어때요? 하시면서 아, 에라 모르겠다. 나도 매수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지금 진입은 어떻게 보세요? 아, 지금 뭐 진입하실 경우에는 저는 리스크를 지셨잖아요. 그럼 리스크를 네? 친 만큼 리스크 헤지도 해야 되니까 930에다가 손절 잡고선 가세요. 네.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진입을 하셨다면 이제 930선에 손절을 걸고 가자. 김정철 매토님은요? 그냥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드렸지. 유로골드를 네. 일단 가지고 계세요. 일단 가지고 계신 다음에 네. 지수를 마음 편하게 하세요. 그래도 편하지 않을까요? 정신 건강에 되게 좋고요. 네. 화장실 갈 수도 있고, 예, 네, 한숨 잘 수도 있어요, 잘하면. 손절 걸고 하면요. 네.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편하다. 달러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더 밀린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유로전은 지표가 하나 잘 나왔잖아요. 네. 일단은 EU 정상회담, ECB 통화정책 회의 전까지는 일단 고입니다. 일단 고 했다가 뭔가 그 다음이 나올 것 같아서 약간 그 부분을 좀 보시는 방향도 좀 괜찮지 않나. 근데 중요한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좀 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포지션을 끌고 가신 분들이라면 이런 전략을 할 수 있는데 단기 트레이딩이라면 우리 에이지 멘토님 좀 잘 들어보시면은 주요 저항라인 이런 거 잘 잡아주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네. 또 특히 이제 S&P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힘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에이지 멘토님도 하던 얘기지만 올라올수록 계속 이제 저항라인이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네네. 제가 이 라인 아까 장 시작할 때 얘기 드렸잖아요. 차트에다가 네. 이 라인 3202포인트 여기 돌파하면 매수 보자고 했잖아요. 돌파 못하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약간 저항량이 좀 많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나스닥 매수 하면서 유로도 좀 같이 보자라는 이야기 좀 정리를 해드렸고 자, 히조멘티 나스닥 진입을 했어요? 네,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요. 불기둥 네. 소사 오르기 전에 네. 10957.50포인트의 한계약 매수를 진입을 해서 그래도 조금 수익이 막 500불 닿을 만큼 나왔고 전사의 심장을 가졌네요. 참고로 저는
못 따라갑니다. 저 이런 거. 저는 못 따라가거든요. 근데 전화가 신기하네요. 히즈멘트의 장점이 뭐냐면은 네. 행동이 빨라요. 아. 네. 딱 제가 맞아요, 무슨 얘기 하시면 이미 벌써 주문이 네, 들어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액트가 빠르면 역시 결국에는 기회를 빨리 잡거든요. 네, 거의 뭐 분 단위로 기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네. 때문에 네. 일단 좀 손익 결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957.5에 들어갔는데 지금 목표는 어디까지 보고 있어요? 아, 우선은 계속 두고요. 예. 네. 우선은 지지 맞고 떨어질 때 그때 청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지금 저항이 없어요. 그렇죠. 저항이 없는데 어디서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익절 포지션만 올려서 대응하면 되거든요. 네. 제가 이거 맞게 스킬핑 익절 포지션 계속 설정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아, 네. 아 옆에서 계속 이제 네. 좀 멘토링을 해주실 거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리 지금 자리 배치가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못 하거든요. 헤이즈 멘토링 옆에 있으니까 네. 자리 배치 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 방송 저희가 인터넷 공개 방송할 때도 네. 저는 큰 자리만 얘기하지 이제 잘 못하는데 우리 헤이즈 멘토님이 이렇게 그런 부분을 되게 잘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드리면 네. 김보넨 헤이지 들어와 주신 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참고로 나스닥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968선 정도까지 익절 올려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전에 얘기해드린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갔고 네, 이제 네. 수익 범위까지 들어왔는데 익절로 커팅이죠. 이렇게 많이 떨어지더라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968선으로 익절 선을 잡고 좀 대응하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렸고요. 자 그럼 지금 수익 상황 한번 볼까요? 네, 지금은 네. 네, 화면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야기해 주시죠. 네. 네. 나스닥 한 계약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네. 수익이 지금 더 올라갔습니다. 500대 조금 전에는 500불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600 지금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서 600불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를 제가 한 계약을 매수로 넣었다가 하나는 또 주문을 걸었어요. 골드는 1817.4에 아까 한 계약 매수 진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문으로 1816.8에 한 계약 주문을 걸고 지금 체결이 돼서 두 계약 매수 주문 체결이 모두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네. 크루드 아니 잠시만요. 지금 저도 지금 정신이 네, 없어 가지고. 네, 제가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5일 두 계약을 지금 40.23 네, 단가에 진입되어 있어서 지금 약 200불 정도 수익해서 토탈 수익이 약 한 850불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크루드. 일단은 뭐 수익 구간 아직 진입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익절만 잡고 싶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아직 네. 손익이 제대로 결론이 안 난 골드나 5일 약간 애매하죠. 네, 5일 같은 경우에 좀 포지션 좀 잘 끌고 가면은 네, 토탈 네. 수익 아마 지금 주간 끝날 때 정도 되면 한 1000불 정도 좀 넘어가실 것 같은데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계약수가 다 작아요. 약간 간이 좀 작아지셔가지고 제가 볼 때 계약수를 이제 포지션 맞춰가지고 네. 좀 늘려드리는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네 상품을 좀 진입을 했는데 크루드오일, S&P, 그리고 골드, 또 뭐였죠? 나스닥까지 네 상품을 모두 매수로 좀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나스닥은 한 $700 정도 지금 수익을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더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 저희 에이즈 멘토님이 다시 한번 좀 전달을 해드렸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968선까지 익절 라인 좀 올려 잡으라는 전략까지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개장 후에 계속 좀 올려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수익 계속 키워 나가고 있다는 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이즈 멘토님 돌파매매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네네. 돌파매 정석. 사실 근데 이게 계약수가 좀 많으시다면 지만 11,000선이 이제 뭐 그냥 가격 대정 있으니까 하나 살짝 털고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사실 그 하나의 계약을 어디서 또 넣을지 이런 전략을 짜갈 수가 있는데 한 계약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전략을 네.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다 익절로 키핑해가면서 전략을 짜야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계약은 한 계약, 두 계약 정도 좀 이렇게 작게 가정하고 있는 상황. 조금 전에 뭐를 한 거, 나스닥을 청산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나스닥을 우선 익절을. 아 제가 얘기 드리자마자 바로 익절이 액트가 엄청 빨라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 프로게이머들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측정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프로게이머를 했어도 잘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지금 네. 만천선이 저항이라고 얘기 드리니까 지금 997 거기서, 정도에서 예. 그냥 바로 청산을 날려버리셨거든요. 네. 물론 단가는 아주 나쁘진 않아요. 네. 일단 수익 구간에서 키핑은 했습니다. 네. 네. 아직은 이제 근데 두 계약을 처음에 들어왔다라면 이제 한 계약 정도 좀 끌고 가는 전사 심장이긴 한데 아직 이제 두 개 정사인데 약간 반전사. 심장이 하나. 네. 반전사. 제가
방송 전에 사실 골드로 굉장히 많이 잃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수액이 조금 나면 자꾸 챙기고 싶을. 아 이런 게 네. 이제 문제는 이거 뭐냐면 심리적으로 예. 일단 본인의 손실을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 이제 네. 그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게 가짜돈이냐면 이제 막 늦겠는데 실제로 거래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약간 분명히 이런 생각에 공감하실 겁니다. 그럴 때는 네.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로 이제 방법이 이제 어느 정도 매매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매매 기준이 있으셔야 트레이닝 스탑 잡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이 없는 입절이나 이런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네. 투자 습관이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2부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거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